자, 이번에는 수학 함수, 이제 카테고리가 이제 삼각 함수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수학 삼각 함수라고 이제 이름은 이렇게 되는데요. SUMIF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SUMIF는 일단 세 개의 인수를 배는데요. 첫 번째 인수는 어떤 범위가 되겠고요. 범위인데 조건을 적용할 어떤 범위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이게 이제 조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을 적용할 범위. 이렇게 세 개의 인수를 지정을 해서 사용합니다. SUMIF 함수는. 그래서 요 조건을 요 범위에다가 적용을 해서 조건이 만족하는 어떤 셀이 있을 때마다 그 셀 옆에 있는 해당하는 합에 해당하는 범위 중에 요 옆에 있는 셀들을 선택해서 그 선택한 것들만 합을 하게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조건부 합을 구하는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MIF를 사용하는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요. SUMIF 이렇게 하고 조건은 예를 들어서 B2번 셀부터 B6번 셀이라고 하는 범위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영업 1팀이라고 적혀있는 이 텍스트가 있는 셀만을 선택을 해서 그 해당하는 셀 옆에 있는 C2, C6 요 범위 옆에 이제 요 C2, C6이라고 하는 범위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영업 1팀이라고 적혀있는 셀을 찾아서 바로 그 옆에 있는 숫자들만 더하는 그런 예제를 이렇게 작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SUMIF 함수를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각 영업 1팀, 2팀 각 소속별 사원들의 판매 실적 테이블이 있고요. 그랬을 때 판매 실적을 다 더하려면 sum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지만 여기서 원하는 것은 영업 1팀, 즉 오주연 씨, 김명석 씨, 이종태 씨의 판매 실적만 더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배운 SUMIF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SUMIF 하고 조건을 적용할 범위. 요게 영업 1팀이냐라고 하는 조건을 적용을 해서 비교를 할 대상들인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범위가 첫 번째 인수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가 영업 1팀이라고 하는 조건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가 요 범위 옆에 있는 숫자들. C2, C6이라고 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터를 쳐보며 119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숫자가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자, 여기 옆에다가, 자, 영업 1팀만 그냥 숫자값으로 한번 덧셈을 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오주연 씨 판매 실적, 김명섭 씨 판매 실적, 이종태 씨 판매 실적, 다 더하니까 119. 자, SUMIF로 함수로 계산을 했을 때랑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SUMIF라고 하는 함수는 이제 한 가지 조건, 영업 1팀이다라고 하는 조건이 이제 하나만 지정할 수 있는데요. 두개 이상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지정해서 합을 구하고 싶을 때는 DSUM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또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배울 때 DSUM이라는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UMIF 함수를 사용하는 수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볼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함수 마법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SUMIF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왜이 함수 마법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자면 sum if와 같이 좀 조건이 세 개나 되고 또 조건이 첫 번째 인수가 들어가야 될 것, 두 번째 인수가 들어가야 될 것, 세 번째 인수에 넣어야 될 것들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함수 마법사를 통해 가지고 sum if 함수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서울 문구에 3월 5일자 날짜에 어떤 판매한 품목과 수량, 그 다음에 그거의 액수를 정리한 표들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계산은 어떤 계산인가 하면 A4 용지를 얼마만큼 판매했나, A4 용지만 고려했을 때 얼마만큼 판매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sum if라는 함수를 이제 사용하게 될 거고요. 직접 입력하는 것 대신에 한번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함수 마법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함수 마법사는 함수들이 모여 있는 여기 수식 탭에 여기 함수 삽입이라고 하는 데 있고요. 자, 함수 삽입을 해 보면 자, 여기서 이제 범주를 선택합니다. sum if를 찾아야 되는데 sum if는 수학 삼각 함수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수학 삼각 함수 중에서 sum 알파벳을 S니까 저 아래쪽에 있겠네요. 자, sum if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이걸 선택해서 자,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창이 떴죠. 자, 이런 창이 떴고요. 자, 요게 이제 sum if에 세 개의 인수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요 레인지. 첫 번째, 요 조건을 적용할 대상이 되는 레인지였죠? 요 레인지를 이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누르고 나서, 요렇게 선택합니다. 자, 요게 A4 용지냐라고 하는 걸 비교할 거죠. 자, 그래서 엔터 쳐주면, 자, B13부터 B18까지의 범위가 첫 번째 인수로 지정이 됐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여기서 A4 용지라고 해야 되겠죠? A4 용지라고 직접 입력을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자, 요거랑 매치가 되는 셀을 찾았을 때 어떤 숫자를 더할 거냐, 더할 대상이 되는 범위를 지정하는 거죠. 자, 여기 누릅니다. 누르고 자,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하면 D13부터 D18까지의 범위가 선택이 됐고요. 자, 엔터를 칩니다. 자, 엔터를 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면 sum if 함수가 우리가 방금 입력한 대로 인수가 지정이 된 그런 sum if 함수를 사용한 그런 수식이 자동으로 완성됨을 알수 있습니다. 자, 확인 누르면 자, 그래서 15,000이 되겠죠? 15,000. 여기 만 원하고 여기 5,000 두개 더해서 15,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A4 용지에 해당하는 판매 금액을 잘 구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um if라는 함수를 새로 배웠고요. 그다음에 sum if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지만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함수를 입력하는 함수와 이제 당연히 인수죠. 인수들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